서울지역대학 서부학습센터 신축기공식이 지난 4월 9일 경기도 고양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번 신축기공식은 조남철 총장, 최성 고양시장, 이효환 방송대 서울지역대학장을 비롯한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 건물이 우리 대학의 높은 뜻을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우리 대학 학생들만 위한 건물이기보다는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역시 좋은 다양한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는 것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새로 들어서는 방송대 서부학습센터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2015년 7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강의실과 도서실, 전산실, 스터디룸, 휴게실 등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신축 캠퍼스가 방송대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 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4학년도 방송대 홍보단이 선발됐습니다. 지난 4월 15일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 방송대 홍보단은 올해로 6기를 맞았으며 홍보 모델 30명, 온라인 리포터 10명, 총 40명이 선발됐습니다. 방송대 홍보단의 활동은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홍보 모델은 사진, 영상 촬영 및 교내 행사 지원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리포터는 교내 웹진에 기사를 싣거나 디자인, 영상, 사진 촬영 등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방송대 홍보단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방송대가 한국국제협력단과 콩고민주공화국 맞춤형 원격 교육 모델 전수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코이카가 개발도상국의 인적자원 개발 및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방송대가 위탁받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대상 국가인 콩고민주공화국에 있는 교육부 관계자들을 모셔다가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초기 모델이었던 라디오나 TV 또는 그 교재를 통한 그런 원격 교육 모델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2주 동안 교육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방송대는 콩고민주공화국 원격 교육 기반 형성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2016년까지 콩고민주공화국 교육부 공무원, 원격 교육 및 평생 교육 관련 교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방송대의 원격 교육 노하우가 콩고민주공화국 교육 환경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